자 4월입니다. 토마스 엘리엇 씨라고 하는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그의 시 황무지에서 명명했습니다. 이 시는 누구나 기억하는 4월이 되면 기억하는 시인데 시가 이렇습니다. 첫 구절만 읽으면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돼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워왔다. 이게 사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외우는 시지만 또한 시 전체를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시로 평가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어요. 433행으로 되어서 현대 시 중에 아마 가장 긴 시로 그렇게 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1922년에 지어진 시입니다 세계가 1차 세계대전에 그러한 상처를 안고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이 시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복잡한 내면을 그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차라리 겨울이라면 그래서 흰눈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서 다 감춰버린다면 그 밑에 뭐 생명이 움트든 뭐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차라리 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까 눈도 거치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 라일락이 피어나고 또온 곳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움트는 과정을 보니 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생명을 피우고 깨고 깨우 뭐 이래야 되는 이 4월달은 진짜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이 황동규 시인의 번역인데요 어, 뭐 제가 시인의 번역을 뭐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분은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 원래 영어로 된 부분을 읽어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니까 그 의미인 즉슨 1년 12달이 사람에게는 다 잔인한데 그 중에 4월달이 가장 잔인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생명을 키워내야 되고 생명을 느껴야 되고 생명의 환희가 우리들을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못하는 그러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표현을 역설로 이해한다면 1년 12달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생명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또한 4월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4월은 그런 역설적인 잔인함과 또 새로운 희망을 체험하고 왔던 그러한 달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신토록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민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대자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 지역의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에 참가했던 17살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3, 4,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고 극기야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돼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를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훌쩍 지난 2014년 4월 16일, 안산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 325명의 학생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급작스럽게 항로를 변경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집힌 배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끝내 배는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경이 구조를 위해서 달려왔을 때배 안에서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방송 내용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하는 말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던 선원들은 다 탈출을 했다는 거죠. 그 10시, 오전 10시 30분에 침몰한 이후에 희한하게도 단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고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배가 가라앉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TV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조되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뭘 하는 걸까? 공무원들은 뭔가? 뭐 이런 온갖 질타와 원망과 절망, 그런 것들이 뒤섞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항로를 급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그 밑에 뭐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 밑에 있었던 것을 왜못 밝히는 걸까? 뭐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돋아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세월호가 이단인 구원파 소유의 배였고, 그래서 이, 이 구원파 소유의 배를 이용하는 집단하고 또그 권력과 이단 집단 사이의 연결 요리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잔인한 사건의 하나로 기억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런 잔인함이 있었던 4월이 우리들의 4월입니다. 네, 역시 잔인함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품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즉 제2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2 이사야는 그의 성경의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의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역의 때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그냥 선언만이 아니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고향으로 어떻게 되, 되돌려 갈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발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엘리엇이 4월을 기억과 욕망이 뒤섞인 계절이라 이제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옛날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바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금방 알수 있죠. 애국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로 탈출시키시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열어주셨던 기억, 바다 가운데 길, 큰물 가운데 지름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그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기마대와 병거 부대를 몰살 시켰던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해방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잘 믿지 못하니,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내가 해준 그 일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라는 뜻으로 예사건을 알려주시고서는 기억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억하라고 말씀 알려주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거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뜻이, 에, 그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오히려 이걸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일과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예 지레 짐작하지 마라. 이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한다.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은 확실하게 새로운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거 완전 뒤집힌 거죠. 옛날에 출애굽 때는 뭐예요? 바다에다가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다에다 길을 내신 건데 지금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또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예전에는 있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홍해 같은 강을 만드시겠다. 종류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종류가 확실히 달라진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그런다고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되나요? 이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기적은 없고 계속해서 물만 만드실 예정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 가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제 나타낼 세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의 차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길만 내시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수를 만들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이야기죠. 근데,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물은 그의 백성, 혹은 그의 택한자는 물론이고, 장차 그를 존경하게 될 들짐승, 들짐승까지 먹이겠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곧승냥이와 타조들까지도 함께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승냥이라는이 표현이 이전 번역 성경에는 실랑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이게 늑대 랑자를 쓴 겁니다. 일이다, 일이다 이런 뜻이죠. 새 번역에는 실제로 일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개정 성경인 RSV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하이에나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이에나에서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면에 나오는 그 하이에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상까지 산정상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아니 산정상까지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할 때그 하이에나다 말이죠. 그게 뭐예요? 썩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동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음습하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아주 막그 기분이 오싹해지는 그런 동물이에요. 불길한 동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타조, 타조는... 어, 레위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접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이 타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위험하고 불결하고 또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동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였죠.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지금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세일은 출바벨론. 이 세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면 물론이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나가 들짐승, 아주 승냥이 같이 거칠고 난폭하고 타조처럼 아둔하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두어서 살피시겠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온 생태계 이거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의 윤곽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 유대인들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와 생태계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신교회가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구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슴에 품고 성경 묵상을 하고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그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길이고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끝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어 주시는 생명수를 발견하시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길을 떠나시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생명수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 주민들에게도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생명수와 생명의 길을 접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승냥이와 타조 같은 위험하고 부정한 동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이웃에게 또이 창조 세계 전체에 전하면서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네. 이사야 43장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하나님이 왜왜 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해 펼치실까 하는 의미입니다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며 온 생물체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광야같이 험악하고 거칠고 야비하기까지 한 우리 인생. 사막같이 생명을 용납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죽음 같은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감방에 쳐넣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속은 이 구속이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속은 이 구속입니다. 구할 구자 속할 속자 속량할 속자입니다. 어디에 감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금된 상태에서 풀어주신다는 의미가 강해요. 노예된 사람을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와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구속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석을 주고 빼내오잖아요. 그리고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구속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구속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는 대가가 필요하겠죠. 보석금을 낸다든지 뭔가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로 뭘 지불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애국과 구스, 스바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들입니다. 요즘은 이집트, 이디오피아, 또뭐 리비아, 뭐 이런 땅인데, 아유, 그뭐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4, 5천 년 전에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 나 하나의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계 최강대국, 서너 개 국가를 그냥 희생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속하신 대가도 엄청나지만 구속하신 결과는 또 어떤가? 그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줘요. 얼마나 좋은 길일까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세일이 이일이에 애굽과 구수와 수바를 희생해서 나 하나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세일은 홍해 바다만의 기적도 아니고요. 광야만의 기적도 아니고요.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강을 건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나를 지켜주시겠고, 나를 돌보셔서 한치도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새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이 아름다운 달에 펼치실 하나님의 새일을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삶을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위기에 있더라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고난의 세월 한가운데로 생명과 기쁨의 길을 기꺼이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내 인생,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새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로 불결해 보이는 내 삶을 하나님의 새 일로 삼으시고 내 인생의 한복판을 가르고 들어오셔서 모든 절망의 찌꺼기, 슬픔의 찌꺼기, 자신없음의 찌꺼기를 다 내버리시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러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노라면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는 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인생의 새 역사를 쓰시고 여러분 가정의 새 역사를 쓰시고 아울러 여러분의 속해 성교의 교회 모든 새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복된 4월달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제 2022년 사순절과 부활절이 함께 있는 4월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픔의 세월이 있었고,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로 아픔의 세월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모든 걸 정리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새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새로운 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권세나 물과 강의 위협이나 불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믿으며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의 세월 한복판으로 기쁨과 생명의 길을 내시며 새로운 인생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그 사명도 우리가 새롭게 인정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순간 일구어가는 복된 기쁨이 충만한 사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